외관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모습은 뭐 스쿱 사진을 미리 보신 분들, 그리고 미리 유출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삼각형을 요소를 많이 쓴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을 상당히 넓게 펼쳐놓고 삼각형으로 된 헤드램프가 그릴을 파고드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또 가로 바를 여러 개를 넣어서 상당히 좀 폭을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고요. 방향지시 등을 범퍼 아래쪽으로 꼽으면서 전체적으로 좀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범퍼에서 공기를 끌어들여서 앞바퀴 휠하우스 쪽으로 내보내는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디자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가 함께 쓰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삼각형의 헤드램프를 쓰면서 차체 앞쪽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안에는 4등식으로 여러 가지 램프들을 한 줄로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옆모습은 사실 큰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부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좀 쇠기형의 느낌이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리어데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죠. 테일램프 쪽을 조금 더 키운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긴 하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만 그렇고 또 뒤쪽으로 가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면에 있어서는 측면에 가까운 쪽 모서리 부분은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트렁크 쪽에 있는 안쪽 부분을 더 얇게 만들어서 약간 계단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보였던 LF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비슷한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날카롭고 역동적인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트렁크 뒤쪽 부분이 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밋밋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LF 소나타와 비슷하지만은 범퍼 아래쪽 부분들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함으로써 약간은 좀더 균형 감각이 느껴지는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배기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범퍼의 덩어리가 크지만 안쪽에 검은색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시각적인 안정감도 함께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거의 비슷한데요. 소소한 디자인 요소들에 약간 손질을 하고 좀 최신 다른 현대차들 디자인과 맞춰서 디자인 조율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공기 배출구 형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한데 금속 느낌의 칠을 더해서 디귿자 형태로 좌우로 배치를 하는 묘를 부렸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죠. 많이 변했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버튼류들인데요. 아래쪽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다른 현대 기아차들의 특징적인 디자인 유도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위쪽에는 기능의 어떤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버튼의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개수는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부분을 살펴보면 계기판의 구성은 뭐 거의 그대로인데요. 재밌는 것은 원형 계기 안쪽에 체크 무늬를 넣어서 좀 스포티한 분위기가 난다는 점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승용차에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는 게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다른 부분들의 디자인과의 조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조금 오버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죠. 그런 부분이 또 드러나는 것이 계기판 윗부분의 덮개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에 이렇게 카본 패턴을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인 디자인과의 조화는 조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나머지 뭐 기기의 배치나 조작성 같은 것들은 쓰기에 편리한 그런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 3단계 조절 가능하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 주차 센서 조절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편한 위치에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과 USB 억스 단자, 그리고 12V 잭도 들어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뭐 2급 차에서는 비교적 준수한 편이죠. 이전과 뭐 공간 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뒷좌석도 도어가 상당히 크게 열리는 편이고요. 승하차성을 고려를 해서 쪽도 많이 좀 파놓았습니다. 뒷좌석의 공간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넉넉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뒷좌석의 특별한 편의 장비라고 할 만한 것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 열선 기능 정도, 그리고 가운데 있는 통풍, 송풍구 정도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윗급 모델인데도 뒷좌석 쓸 수 있는 앞좌석 등받이의 포켓은 동반석에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등받이 가운데에 정식 팔걸이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등받이는 6:4 비율로 나눠 접을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접을 수가 없고 트렁크 쪽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현대의 H 엠블럼 위쪽을 누르면 개방이 되죠. 뭐 트렁크 공간 넓게 잡은 것도 뭐 이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양쪽 윗부분에 잡아당기면 뒷좌석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승 행사를 위해 동원된 시승차는 모두 다 1.6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G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 120 톱마력, 최대 15.7kg m 풀을 내고 있습니다. 승차에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17인치 타이어가 끼워진 차 기준으로 연비는 14.1km입니다. 시승차 타이어는 2545 17인치 사이즈의 넥센 엔프리즈 AH8이 들어가 있습니다.